안녕하세요. 이렇게 이 굳은 날 정말 걱정 많이 했답니다. 오늘 그래도 이 여수 진남재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이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행사잖아요. 그죠? 비가 이기냐 아니면 우리 행사팀이 이기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발걸음 이렇게 많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겼습니다. 비가 와도 이 진남재는 더더욱 앞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왕 오셨으니까 박수 주시면서 함께 즐기실게요. 가자!
와이프 왜 이렇게 크냐? 뭘 만졌냐? 아, 뭐 비가 와서 그런가? 막 마이크가 막 안 나가네. 아우, 나 진짜 막. 그나마 내가 목구멍에서 멀쩡하니까 그나마 목소리는 듣기 싫진 않죠? 네. 목도 그나마 단번에 딴 데가 목소리가 어때? 뭐 빨간것도 막 이년아, 네 자신을 네가 알잖아, 이년아. 근데 제 목소리는 혹시 예 저 일로 가야 돼요. 발 젖는데. 감사합니다. 대단하게 주신 거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는 다른 목소리랑 좀 틀려요, 그치요? 여자들은 보통 맑고 깨끗하지만 제 목소리는 맑고 깨끗한 것도 있어요. 하스키한 것도 있어요. 왠지 막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목소리도 있어요. 세상이 너무나 궁금해서 꼴찌 막 피고 싶은 그런 뉘앙스도 있어요. 그래서 제 목소리를 토탈 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가야금으로 따지면 영심한 목소리는 1번에서 3번 줄의 목소리가 아닌 1번에서 12줄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제 목소리입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그래서 제 목소리는 멀리서도 제 목소리인지 알아요. 익사모 여러분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다들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또 그냥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저도 이 후원 주시는데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이게 공연이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생기면 괜찮은데 매 주마다 있다 보니까 팬분들도 이제 막 이 후원금을 주시는 게 이제 막 그냥 저도 미안하고 그분들도 부담 가질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을 잠시 쉴까 막 이 생각도 해보고 했는데, 근데 나만 주는 건 괜찮은데 거기다 이제 저 보너스 지장 선생님 올라오면 막 우리 백사들 이거 너무 죄송해가지고 나 미치겠네. 어쨌거나 이렇게 어려우실 텐데 제가 이번 주에 오늘이 일요일이죠? 오늘이 일요일이죠? 일요일. 지난주에 제가 로또 복권 하나 사놓은 게 있어요. 아마 얘 꿈이 좋거든요. 꿈도 잘 꿨어요. 이 꿈이 그렇게 대박 꿈이라며? 이 꿈이 그렇대네. 저기 강도를 딱 건너가는데 징검다리한테 몇 개가 있어. 근데 제가 꿈을 꾸고 있는데 고기를 건너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건널까? 진검다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에라고 이렇게 따고 하나씩 건너다 마지막에 보니까 커다란 이따만 구렁이가 딱 또 안 들어오는 거야. 대목?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하늘을 본 적이 없는 대목이야. 근데 진짜 대목이면 진짜 좋게 그래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지나가? 옆으로 피해갈 수도 없고 이래갈 수도 없고 그다음 에라 모르겠다 그냥 공중부양해가지고 제가 이런 걸 잘하다 제가 이런 걸 잘하다 딱 이렇게 넘어서 딱 갔다 뭐가 따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나 뱀한테 물렸구나 순간 딱 그래가지고 뱀한테 물리긴 물렸는데 어딜 물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딜 물렸는지 피나는 데도 없어. 가만히 보니까 얘가 척꼭지를 깨버렸는데 이게 무슨 꿈일까요? 이 대몽이에요? 길몽이죠. 길몽. 그래서 제가 조짐이 좋다는 거예요. 로또복권 당첨됐다면 여기 계신 분들 저기 다 인적상 다 적어. 제가 아파트 하나씩 꼭 사드릴게요. 저는 약속하면 진짜 지키는 거죠. 기대해봐도 좋아요. 이렇게 꿈이 좋은데. 아셨죠? 이렇게 봐봐. 로또복권 당첨되면 지들 몰래 이렇게 갖고 와서 집에 식구들 이렇게 하려지 누가 아파트 사준다고 누가 그러냐? 그죠? 솔직히 빈말일지라도 고맙지 않아요? 박수 한번 줘봐요. 박수. 사랑의 비를 맞아요. 한번 가겠습니다. 이거 신청곡이에요. 누가 신청하셨나요? 아 우리 팬분들이 신청곡이에요. 신청 꼬추들이 우리 팬들은 꼬추들이 많아. 진짜 딸꼬추들이 많아. 어떻게 하라고요? 포를 해주시려고. 뭐 특별한 거예요? 아니 북을 이렇게 놓고 어떡하라고. 북을 여섯 개를 놓고 시키는 대로 잘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자 이거 조용한 거 북치는 것도 아닌데. 자
아 이렇게 자 아, 요청하면 요청하면 돼서 잘해야지 또 이것도 서툴러면 또 친구가 간다고 큰일 나네 자 갑시다 큐
돈 많이 나오고 24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볼기라고 공연 잘 할기라고 공부도 많이 하고 대학교도 다녀보고 그냥 이 무용도 배워보고 이 북춤도 배워보고 별걸 다 배웠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 이 쩐이 권력인 세상 쩐에 밀렸습니다. 쩐에 밀렸어요. 돈에 밀렸습니다. 돈에 어떻게 각성이마다 이제 쩐의 전쟁이 되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제가 그동안 잘 갈고 닦았던 이 솜씨가 참 아까울 정도로 진짜 힘든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우리 팬분들도 힘드시겠지만 너무 부담은 갖지 마세요. 그냥 되는 대로 조금씩 주시기도 하시고 또 열심히 하면 또 일반인도 이렇게 많이 주시고 하시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새로 나오는 각설이님들 이렇게 보면요 제가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그 모습이 다 너무나 많이 보이거든요. 팬분들이 막 여기 무대 꽉 채워가지고 수건 들고 흔들고 이러던 모습이 지금 다시 이제 복구가 돼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저기 베개 닦게 돼가지고 우리 이제 팀 불러놨죠.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냥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그냥 저는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가자!
감사해요. 내가 아침에 나오면서 다짐을 하네. 우수한테 오늘은 잔소리만 해야지. 이쁜 소리만 해야지. 우수야, 고마워. 애쓴다. 수고한다. 이러고 나와야지. 이러고 다짐을 하고 나온다? 근데 또 현장이 실전이라고 또 그게 안 되네. 짜장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거기도 비워져? 거기도 비워나요? 뭐라고 쳐다본 게 아니고 여기 영상 쳐다보고 하는 거야? 손을 계속 흔들고 오냐. 어, 진짜? 응. 짜장님도 오셨으면 좋았을 건데. 이게 내 거 아닌데. 네? 저기, 죄송한데요. 거기 남의 집 식당이 내 똥꼬부 되고 있으면 좋냐, 안 좋냐? 네? 아니, 입장 놓고 드리려고 오빠가 여기 식당 주인이요. 문 입구에 똥꼬부 되고 있으면 좋냐고. 아니, 자리에 이제 병원에 들어와, 좀 들어와. 식당 안 들어오고 그냥 가는 거야. 미련도 안 갈게. 에? 갈게, 안 갈게. 들어올게, 안 들어올게. 이, 들어온 사람들 여기 공짜로 하나씩 줄게. 여기 하나씩 줄게. 아니, 꼬셔놨대, 꼬셔놨대. 뭐, 들어가지 말든지, 오늘은 마음 비우고 하는 거니까. 오늘은 마음, 어, 고마워요. 오늘은 마음 비우고 하는 거니까. 자, 가자! 너
정영 씨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나 상 받아가지고 이제 5분 남았어. 4시간. 네? 무슨 일고요? 힘들어도 앵콜. 힘들어도 앵콜. 아니 지몽띵이 아니라고 막 무조건 앵콜하고 힘들어도 앵콜.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앵콜 해야 돼? 하지마. 그렇다고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해. 오늘 마이크도 진짜 안 나가고 머리가 막 거꾸로 막 머리가 푸쭈푸쭈 쓰는 것 같아. 그 정도로 많이 힘듭니다. 저기 계신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쪽은 남의 식당이 오니 그쪽은 식당 땅이고 이쪽 들어오면 저희 땅이 오니 제발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참 미련을 굉장히 많이 주시네. 저한테 막 미련이 막 생겨. 저분들 들어오게 해야 되나 어쩌나. 어차피 들어와서 가실 거면 우비 벗고 들어와서 한 시간만 놀다 가요. 한 시간만. 나는 무당은 아니요. 무당은 아니지만 우리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다들 신명이 있다고 막 그래요. 그 신자가 귀신 신자인지 신명 신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명이 있대요. 근데 사람이 신명이 있으면 또 거기다가 이 귀신 신자 신기까지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저는 그냥 신나는 신자는 있어도 귀신 신자는 없어.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귀신 신자가 나한테 찌었더라면 나는 이미 무섭게로 갔을 거예요. 무섭게로. 나는 무당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의 충원 이런 것도 잘 드려. 허구자 대감님 수이다. 어떤 대감이 오셨냐면 저기 남의 용왕이 용왕 대감이 이쪽에서 납치셨습니다. 대감님 수이다. 아랫대고 룩대고 다니신가 경복궁 세대골 왕래하던 의전대가 법정대가 많으시리. 대감님 수여서 국태민한 시와 용품하게 도와주고 집집마다 태풍하고 돈 많이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용왕 대감님이 이렇게 실적에 얼씨구 절씨구 얼씨구 박수 많이 주신 분들은 돈 많이 그만큼 받아가시고 박수 안 주신다. 그렇다고 내가 나쁜 소리하면 대만이 박수 안 주신 분들도 돈 많이 받으시고 더도 말고 들도 말고 195세까지 널널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그때까지 살려도 고충이요. 그죠? 그냥 역지사지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왔어? 나 이거 되고 싶어도 된 거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쪽에 왔어. 내가 관객이요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나는 엄청난 박수를 줘. 올해와 같은 박수를 주겠다고 하지. 어플로 더 쳐야겠네. 내가 이 대목을 하려고 우리 민부속인 선생님한테 제가 요거를 갖다가 딱 17일을 제가 공부를 했어요. 17일을. 그럼 진짜 부속인 같지 않아? 보고 있어. 진짜 무대 한강이 그래도 이걸 잘해야 되거든. 집집마다 대평에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감님이 요렇게 해도 이런 걸 잘해야 되거든. 나 부담 책임이지. 재질이죠. 잘할 것 같지. 이렇게 충원을 잘 올려주는데 여러분 가정에 복이 안 들어갈 것 같냐?
올라왔는데. 막아줘, 막아줘. 화장실에 지장군다 이거 씨발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 예? 정말 선생님 앞에서 손님 없다고 씨발 기분 나빠. 어저께는 손님이 많이 가고 좋아서 그러는 줄 내가 그랬지. 어디 못 가게 잡아보시라고. 어디 가면 나한테 일러. 아까 우리 화장실 갔다고 난리가 났었어. 진짜 선생님 어디 갔어? 어디? 자, 한국만 하면 안 될까? 아니, 선생님, 저기 선배님. 저. 아니요. 딱 5분만 시간 주세요, 5분만. 오케이? 네? 편하게? 저렇게 마음이 넓으시. 우리 쪽팔이, 아, 쪽팔이 나가. 아, 나 말실세가지고. 조팔이라고 했다. 조팔이 아니고 전팔입니다. 봐봐, 조팔이 빨리 헛나오니까 저기서 내리 시합이야. 죄송합니다, 선배. 자, 만남 한 번부터 가겠습니다. 가자! 그럼 아니 잠깐만 한번 보여주기라도
저희 각설이가 오늘 하는데 내일이면 우리 거북국의 진남대가 막을 내립니다. 그죠? 여러분들 어쩌면 이 시간도 아쉬워하시고 이 시간을 그리워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날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기억할 수 있는 그 뭔가가 있어야 돼. 눈에 가슴에 전연의 모습을 전연의 말을 가슴에 담고 가셔야 되거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기 치수나 붙이 않으면 가져와봐. 이거 쓸 때마다 이거는 하루도 안 쓰면 못 쓰네. 그죠? 쓸 때마다 저희 생각할 겁니다. 정발이 선생님 생각하고 지창수 선생님 생각하고 저기 봉필이 단장님 생각하고 영심아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 덕희도 생각할 거고 이렇게 골고루 골고루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전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요걸 좀 드릴 건데요. 그냥 큰 돈나무 갖지 마시고 요거 2만원입니다. 솔직히 2만원 그냥도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은 손님이 없어서 그런데 손님 많을 때는 그냥 주시는 분들 많아요. 에이 못났는 에? 오빠 좀 잠깐 앉아있어. 예. 잠깐 앉아있어. 이럴 때가 제일 기운이 이럴 때예요. 진짜 어떻게 아까 진짜 선생님 손님이 한 여기 여섯 일곱 번 앉아계시니까 막 신나가지고 하시다가 그 여섯 일곱 번이 훅 일어나고 가니까 그 몇십 년 동안 50년 가까이 마이크 잡으신 분도 가사를 딱 까먹고 거기서 헤맸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 안 사셔도 되는데 자 요거 제 얘기만 좀 들어줘요. 칫솔입니다. 솔직히 모텔 같은 데 쓰는 거 우리가 양치질하면 그 칫솔모가 빠져서 목구멍으로 들어갈 뻔한 게 몇 번도 아니야. 맨날 모텔 생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살려고 하면 500원 700원 달래요. 저희 칫솔 중소기업에서 아주 자부심을 갖고 만들어서 저희가 이 칫솔을 왜 싸냐면 이 포장조차도 다 저희 장애물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저 TV 광고에서 김혜수가 샤워 싹 하고 타올로 싹 두르고 머리를 탁 두르고 따박 나면서 아우 개운해 이렇게 해서 전화 이거 칫솔 얼마일까요? 제가 볼 땐 이거 하나에 13,000원 15,000원 거기에 홍보비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저희는 홍보비 없습니다. 중소기업 살려주고 장애물을 힘을 주고 더불어 저희 가슴에 힘드는 게 바로 이 칫솔입니다. 네 자로 플러스 네 자로 여덟 자로 마무리해요. 그리고 이게 관건입니다. 치약인데요. 화학성분이 한 개도 없는 치약입니다. 애기들이 양치질 하더라도 엄마가 왜 울면 이 몸속으로 치약이 들어가요. 화학성분이 들어있는 거 애들 발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칫솔은 제가 어떻게 다른 치약도 있어. 다른 치약. 저는 이 치약 먹기도 해요. 목이 컬컬하고 그럴 때 한 번씩 먹으면 화하면서도 멘톨 성분이 있어가지고 목을 갖다 시원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드시면 안 됩니다. 드시는 치약은 아니에요. 화이트 28이라고 그래가지고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계면 활성제가 많이 들어있는데 여러분들 써보지 마시겠지만 거품이 유독 다른 치약보다 많이 납니다. 왠지 아세요? 거품이 골고루 인공 상기에 들어가서 편하게 되고 치석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한 4일 내에서 5일만 쓰시면 200 치료가 필요 없어요. 커피 많이 드시고 담배 많이 타시는 분들 치아가 누렇게 다 있는 편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보기 싫어서 웃을 때 이렇게 하고 웃고 입은 잘 못 벌리고 웃으시는 분 있잖아요. 4일에서 일주일만 딱 써보세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치아가 밝아졌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인사 수속하시면 들어있습니다. 은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 치아를 잇몸을 갖다 칼슘으로 불어넣어주고 치아를 갖다 하얗게 만들어주는 화이트 이파 치아 백화점에서 이랬잖아요. 백화점에서 이렇게 가지고 여기다 크리스탈 케이스를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75,000원 받습니다. 크리스탈 케이스 근데도 한 푼도 아깝고 불편하게 나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사람 신이에요. 똑같은 물건도 백화점 가면 10원 한 장 안 깎습니다. 그러나 각설이 만 원짜리도 천 원만 깎아주면 안 돼 이러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싸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튜브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쭉쭉 짤 수 있어요. 짤 수 있어요. 그래서 안에도 보면 어떤 분들은 치약이 싸서 뭐 그저 그렇겠지 이렇게 깔끔하게 빈티지까지 다 돼 있습니다. 굉장히 치약이 좋고 이거 써보신 분들은 어저께도 사시는 분들은 하나씩 두 개씩 안 사요. 사면 5만원어치 3만원어치 사요. 며느리도 주고 아들도 좋다. 자 그래서 요거 치약 이렇게 두 개 만원이니까 여러분들 우리 여기 예쁜 하별이가 좀 도울게요. 여자가 물건 팔러 갔는데 그냥 안 팔아줘서 뭐 얼마나 좋 저번에 그러느라고 물건 안 사줘 그럴 때는 저 바닥으로 뛰어도 뒤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쁜 마음과 복 많으시면 좀 들려 있으세요. 만나시면 자 가자.
하도록 하겠습니다.